네,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싱글 앨범 How You Like That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으로 트위터 블루룸에서 전 세계 블링크한테 인사를 드리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트위터 블루룸으로는 저희가 저희 여러분들과 첫 만남인데요. 이렇게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를 통해서 새로운 곳에서 좀 더 특별하게 블링크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전 세계에서 보고 계실 블링크에게 글로벌 블링크에게 우리 한 명씩 글로벌하게 글로벌하게 오케이. 로제 씨부터. 로제 씨부터요? 네, 로제 씨부터. 제니언니부터 해주세요. 오케이. 저요? Hello, blinks around the world. It's Blackpink here. It's been a while. Very excited to be on Twitter Blue Room. And I hope you guys are enjoying our new single, How You Like That. Let's have a great time together today. Princess 같았다. Princess? 좋아. 이게 막 디즈니 프린세스 같았어요. 지금 that makes me happy. 다음에는 네. 로 I'm Rosé and no, you're Rosé. I'm Rosé. I'm really excited for today's live, and I'm really excited to be here in the Twitter Blue Room. It's very nice here. Today, guys. Yay! Oh! English. 먼저, 네. Hi, names. I'm Jisoo. Yes. 저 지수예요. 네, Blink. English. 네. 저희 많이 보고 싶었죠? 하이얼 하리 세대라는 거였죠. 아니, 듣고 싶을 거야. Did you guys miss us? Us? Yeah! Me too. Miss you guys. 귀여워. 네, 요즘 맨날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즐겁네요. 블링크도 다들 즐거울 거라고 믿고 오늘도 재밌게 놀아봅시다. Yeah! Yeah. 그럼 마지막으로 다국어가 가능하나? 라라라리사. 따자하오. 진짜 아니에요. 엄청 자연스러웠어. 안녕하세요. 블랙핑 리사 하고, 폭라 블랙핑 동시 권다카, 내가 뭐 펌. 싱글, How You Like That, 하. 왕과 토콘, 콩다, 샵, 나카, 너가 열릴 펌, 너가 열릴 땐 땀을 넣자. 아무도. 야, 진짜 좋은 말이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네, 그러면 뭐죠? 네, 오늘 재밌는 코너 여러 가지 준비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나이스. 네, 본격적으로 코너에 들어가기 전에 스몰 토크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빅토크 하면 안 돼요? 네, 빅토크. 스몰 토크는 넘어가고 빅토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How You Like That이 드디어 발매가 됐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 어떻게 저희는 바빴죠. 안무 연습하고, 뮤비 찍고, 사진 찍고. 스케줄 맨날 하고. 스케줄 맨날 하고, 다시 녹음하고, 다시 연습하고, 네, 다시 연습하고, 네. 다시 피팅하고, 다시 연습하고, 다시 연습하고, 아. 다시 녹음하고, 다시 연습하고. 네, 그러고 네. 지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반응이 너무 궁금해요. 일요일이었나? 저희 첫 방이 나갔죠? 그쵸? 네, 블링크가 어떻게 봤는지 너무너무 반응이 궁금한데요. 맞아요. 제가 한번 반응을 이걸로 볼 수 있나? 이걸로 볼 수가 있나요? 아, 안 나와. 시청자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오! 예. 시청자가 너무 많아서 댓글은 켜지지 않아요. 하트도 누를 수 있나? 하트? 오, 네, 내가 맞죠. 네, 제가 직접 하트를 내가 직접 하트. 댓글을 읽고 싶습니다. 댓글을 어떻게 읽어요? 댓글을 읽을 수 없나 댓글을 봐요. 댓글을 좀 이따가 읽어봐야겠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언니 거는 보일 수 있는데? 맞아. 근데 이미 저희의 블링크라면은 다 보셨을 텐데 제가 여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 소개드립니다. 한 명씩 각자 소개를 해볼까요? 처음 로제 씨부터. 아, 저 로제 씨부터요. 한 명씩 들고서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로제 씨 이렇게 들 크게 들고요? 여기 이
거인데요. 응? 이게 꽃입니다. 와우, 디테일, 디테일. 엄청 디테일해. 진짜 꽃인 줄 알았어요. 이건 그냥 정말 제 머릿속에서 나온 꽃이에요. 그 제가 뭘 보고 무슨 꽃인지 아... 무슨 꽃인지도 몰라요. 사실 무슨 꽃일 것 같은데 내 머릿속에 그냥 상상이 되는 대로 제가 그려봤습니다. 너가 이름 정해줘. 이거? 이거 그냥 로지야, 로지. 오, 로지 꽃. 아, 로지 꽃? 좋다. 오, 좋겠다. 좋겠다. 네, 열심히 그려봤습니다. 좋아요. 제게 네. 좀 제일 무난하네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제일. 아, 너무 귀여워. 제 거는 제가 항상 그리는 슈몬인데, 처음에는 그냥 슈몬을 그렸어요. 근데, 그냥 뭔가. 빛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어, 네. 처음 블링크가 사용해줄 저의 이모지인데, 너무 맨날 쓰던 거 하면 조금 재미없나 해서. 재미없나 해서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재미없을까봐. 그래서 앵그리 주문. 앵슈. 앵슈. 우리 앵슈. 근데 얘가 잠깐만. 웃고 있어. 밑에가 연결이 돼 있어서 조금 놀랐어. 내가 연결 안 하고 그렸는데 약간 쓸 때 너무 떠 보일까봐 연결을 해주셨나봐. 근데 귀엽더라고. 턱선이 생겼네. 마음에 듭니다. 빨리 주세요. 저 빨리 설명하게. 저 너무 기대되니까. 이게 됐구나. 내가 고른 건데 이거. 아, 사실 여러분. 이게 만드기 진짜 귀여운데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이 만드기는요 이 만드기. 사실 제가 세 가지 버전으로 그렸어요. 진짜 귀여워. 진짜 또 빛 때문에 어, no. 한 안무 연습실에 있던 20명 정도에게 맞아, 맞아. 투표를 받았는데 다 너무 비등비등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멤버들 픽이 약간 맞아. 이 아이였어요. 내가 진짜 정색하고 이거 하라고 했잖아. 근데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양파 아니에요. This is not an onion. 아, 양파래 이거를? 어, 어떤 분들은 계속 보고 아니, 양파 같다고 만두죠. 그래서 이거 만두예요, 여러분. 앞머리 기름 만두 같아. 만두. 이게 앞머리예요? 앞머리가 세 가닥 있는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약간 그 말, 그 피를 아니지. 만두 피를 표현하는 아, 이렇게 내가 새로운 헤어를 표현한 네, 약간 제 머리를 하고 아, 있는. 내가 여기다가 이거 하니까 머리. 아, 맞아요. 깜빡했어요. 내가 원래 양갈래로 해 달라고. 네, 되게 마음에 드는 이모지였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저는 이 만두한테 신발 한번 신겨 보고 싶어요. 아, 진짜요? 어, 그럼 업그레이드를 한번 나중에 네. 할 수 있다면 해 볼게요. 네. 너무 귀엽네요. 제 의견에 반박하는 리사의 고양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자. 네. 아, 귀여워. 제일 간단하지만 웃고 있어. 너무 귀엽지 않나요? 간단해서? 그렇다면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거 따라 그릴 수 있잖아요. 쉽게. 네. 이거보다 더 쉽나요?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쉬워요. 이거 고양이 뒷모습인데 저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다가 맞아. 아껴두려고요. 클래식한 게 좋아요. 네, 클래식한 내가 거. 근데 깔끔하게, 심플하게. 내가 딱 봤는데 얘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업그레이드 해줘, 업그레이드 해줘 했는데 리사가 진짜 단호하게 너, 아, 너 절대 안 한다고 자기 절대 업그레이드 안 한다고 유지하려고 역시 앵슈가 됐어. 뭔가 본인만의 스타일이 잘 녹아있는 맞아, 이모지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작업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 씨께 너무너무 오. 인상이 깊습니다. 제 거는요? 앵슈. 나는? 만드기는요? 나는? 고양이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귀엽고요. 리사 거는 정말 리사가 떠올라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평화주의자. 평화주의자. 결국 다 마음에 들었네요. 네. 뭐지? 지수 언니. 이거 어떻게 그렸는지 한 번만 알려주면 안 돼요? 이 순서를 알려주세요. 이 앞에 스케치북에 좀 그려주세요. 우리 각자 아니면 하나씩 그려볼까? 아니면 하나씩 그려볼까? 내가 일단 이상하네. 그려볼게. 나는 아주. 아, 근데 나 동그라미 그려. 제 거를 어떻게 그려야 되지? 보여드리고 싶어, 사실. 내가 이렇게 잡아줄게. 그 순서가 있을 것 같아. 그런 약간 그 뭐지? 그림 그리는 수업. 뜨든.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웃겨. 자, 먼저 틀을 그려줍니다. 다섯 개의 볼. 떨려, 뭔가. 와! 멋있다, 멍키. 진짜 잘한다. 리본을 그려줘요. 왜냐면은 얘는 좀 여자. 그 리본 맞아요? 나방 네. 아니에요? 리본이에요. 나비? 조심해주세요. 어. 나비? 네, 이게 나비고, 이건 리본. 자, 눈을. 아. 아무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려줄게요.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많은 분들이 보고 따라 할 것 같아요. 진짜. 콧구멍도 있어. 비율이 중요해요. 콧구멍이 좀만 크거나 좀만 아래로 내려가도 확 인상이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항상 웃고 있어. 마이.
그리고 갑자기 너무 무난할까봐 아, 너무 할까봐 화가 난 거죠. 아, angry, anxious. Anxious. 앵 좀 더 악담 느낌 쓰가 나는데요, 표정에서. 맞아.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데요? 아, 여기 원래 제모니 붙어 있어. 되게. 너무 귀여워요. 잠시만요. 젠드기의 다른 자아죠. 제게. 제가 시몬을 그릴 때마다 얘가 나중에 옆에서? 그려놓은 거야. 맨날 아, 내가 아, 그려놓은 곳에 그려져 있는 거야 맨날. 맞아. 어 이거 귀여운데? 제 이거 마음에 들어요. 태영이 화장대에 붙어 있잖아요. 제 제게. 맞아요. 맞아 붙어 있죠. 제가 그거 뭐야 글라스 데코로 만든 거. 그러니까. 태영이 꽃은 왠지 이 방송 끝날 때까지 여기 구석에서 혼자 계속 아,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되게 아니, 오래 생각보다 막 간단했어요. 진짜? 막 깊은 선이랑 막 얇은 선 이거 다 할 것 같아요. 어때? 한번 그려보실 수 있겠네요. 아, 근데 제가 이걸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저 그때 되게 즉흥으로 해서 너 밤새서 했지 않았어?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 안 돼? 밤새서요? 이게 내 머릿속에 약간 너 제가 밤새서 했어요. 와우 이거입니다. 언니 갑자기 앵슈 너무 웃긴데? 앵슈 왜? 왜 화나게 했어? 그냥 너무 무난해서 화가 났다니까? 언니 그거 저 파 한 번만 줘봐요. 응? 파? 응. 만 액만으로 한번 해볼까? 어? 어? 언니는 귀여워. 아 귀여워! 소리가 더 귀여운데? 무슨 돌고래인 줄 알았어요. 야 진짜 웃기다. 아! 어! 우와. 다음 거 스포예요. 앵슈를 따라한 만드기. 앵드기. 어 비슷해 둘이 뭔가. 아 나 어떻게 나 부러워 나 뒷모습이야. 전 그랬습니다. 저 뒷통이요. 뒷통수면 화낼 수가 없네. 어 그러니까. 봐. 오 완전 우와. 잘 그려. 우와. 비슷한가요? 오 진짜 비슷해. 아 근데 이게 원래 알려줬어야 됐나? 내가 그냥 혼자 그려버렸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그릴 수 있어? 아, 아니, 이거는 너 꽃이잖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 이빨을 먼저 그린 다음에 이렇게 쉐딩을 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한 다음에 가시를 그려줍니다. 와. 약간 참 쉿조잉 했는데 불가능. 참 쉿조잉? 거의 약간 막 자랑. 고양이도 한번 알려주세요. 아, 고양이도 귀여울 것 같아요. 고양이 나 본 적 있는 것 같아 뭔가. 아, 그리는 모습. 괜찮아요? 어, 여기요. 자, 또 보여야 돼요? 네, 아, 제가 이렇게 들어드릴게요. 네. 자, 일단 귀부터 그려줍니다. 어, 귀. 이게 여기. 어? 어? 살짝 떨리는 귀여운 거. 오 좀 발라 하고 이건 뭐야? 이건 맞아 여운이 약간 노을 한번 뭐 따라 그려봐도 돼요? 네 너무 쉽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옛날에 막 연습생 때도 가사지에다가 그려놓고 그랬었어요. 오 마음에 들어. 어 와 아니 몸이 그래도 살짝 괴로운 것 같은데요? 어때요? 거의 루이인데요, 루이? 귀엽죠? 너구리 아니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이야! 만들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아, 만들기는 진짜... 어 잠깐만요. 제가... 좀 디테일이 줄게요. 필요해 보여. 만들기는요, 집중해야 돼요. 진짜 갑니다. 화났을 때 진짜 귀엽다, 이거. 예. 만다! 얘도 얼굴 그려주면 안 돼, 여기다. 뒷모습. 그려볼까? 무서워. 우와. 오. 어, 앵드기 아니죠? 달라. 눈이 아니야. 너무 더 작아졌어 언니. 아 귀여워 손이 있어. 아까 포니오 같아. 어때요? 아! 됐어요? 눈이 너무 작아. 아 눈이 너무 작아. 더 크게 아, 키워주세요. 됐다. 아, 야 만들기. 귀여워. 아. 오 한 번에 그렸어. 저거 되게 여러분 수정한 건데. 귀여워. 좋아요. 여러분 이 이모지들이 트위터에서 저희 이름을 해시태그 하면 쓸 수 있다고 하니 yeah. 많이 많이 애용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 이모지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멤버별 이름을 태그하면은 저희가 그린 이 그림들이 뜨니까요.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만득. 블링크 이모지 쓰는지 아닌지 진짜 확인할 거예요. 무서워. 진짜 너무 무서워요. 진짜 확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또 되게 기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저희 블랙핑크 공식 트위터 계정이 드디어 생겼다고 하네요. 와우! 됐다, 와우! 와우! 아 이제 보인다. 네 와우. 여러분 뜨거워요. 당연히 팔로우 하셨죠? 어 진짜네. 맞아. 이렇게
여러분, 빨리 말을 계속 하세요. 저희 네. 댓글을 여러분이 거예요. 저희에게 사랑을 주신 만큼 저희도 네. 많이 많이 트위터에 기록을 남길 테니까요. 네. 많이 많이 팔로우하고 봐주세요. 팔로우미. 그러면은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피카소 네. 어? Who I only know 김치수. 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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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었어요. Thank you. 네, 안 되나? 저희가 다음 코너로 넘어갈 건데요. 아, 블루룸을 네. 통해서 저희가 블링크에게 보여드릴 조그만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제니 씨가. 아, 전 또 제가 선물이란 줄 알고. 아니요, 제니 씨가 그 선물을 네,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코너는 저희 앨범 커버에 커스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피지컬 앨범이 발매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 블링크에게 저희 손길이 담은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고자 준비한 코너인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게 저희 앨범 커버 이미지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전 이번 앨범 커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딱... 글씨가 마음에 들어. 맞아, 이거 블랙핑크 스타일, 맞아. 네. 진짜 열심히 골랐잖아요. 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듭니다. 반짝이네요. 자, 이제 저희가 가져온 이 앨범 커버 이미지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각자의 스타일대로 이제 네. 커스텀을 해서 추첨을 통해서 이 이미지들을 블링크 여러분을 에게 블링크 여러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많이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저희가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한번 시작해도 돼요? 지금 해도 돼요? 해도 되나요? 이제 해도 되나요? 귀여워. 좋습니다. 오케이. 시작해요? 오케이. 시작해요. 꾸미면 와, 되는데. 하트. 너무 귀여워. 이거 어, 나 우리 이모지. 나 이거 갖고 싶어. 우와, 나도. 어, 나 이거 언제 갖고 싶어. 이 우리 이모지야. 어디야? 땡슈잖아. 가져갈 거야. 고양이. 이건 어딨지? 일단 만들기. 앵슈 스티커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무한으로 다 붙여줘야겠다. 가위 있어요? 그만해. 가위 있어요? 가위 여기 있어요. 어, 있다 저기 있다. 감사합니다. 야. 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아, 벌써 어떻게 벌써. 와, 너무 예쁘다 예뻤어. 이거. 완전 나 완전. 나 레인보우. 어. 아, 이거 나는 이거랑. 아, 근데 저는 스티커 너무 많아. 이런 거 약간 3시간씩 하는 스타일인데. 아, 너 그때도. 어. 맞아. 여기다가 우와 귀여워. 우와 너무 귀여워. 이거는 가져갈래. 난 이걸 가져갔네. 난 이걸 빨리 할 생각이 없나? 없어. 자, 어 진짜 어려운데요? 생각보다. 이거는 약간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런 코너인가? 어, 이거 다 붙여요 여기다가 언니? 어? 여기다 붙여요? 어 아닌가? 여기다 어, 그냥 꾸미고 싶은 만큼. 아 그래요? 아닌가? 맞는 거 여기다 같아요? 붙이는 거죠. 여기다 붙이면 되죠. 가운데서 생각. 말이 많아. 자. Are you like that? 오, 잠깐만. 아! 오. 왜? 어, 죄송해요. 너무 소리 질렀죠? 괜찮아요. Like 언니, like 이거 한 번만 잡아줘. 조심해. 이 포스트 한 번만 잡아줘. 진정해. 가만있어. 이 선을 맞춰. 가만있어. 아또 붙었어. 네. 아또 붙었어. 잠깐만. 아, 이거 붙이면. 이거 뭔가. 잠깐만. 아직 들어줘. 뭐 잘하면 붙여주는 스티커 들어줘. 같아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지금. 뭐예요? 뭐라고? 아, 재원? 뭔가 사실 가위. 뭐라고 재원? 뭔가 학교에서 잘하면 주는 스티커 같대. 아, 뭔지 알아. 오케이, 옛날에 고마워. 기억나는데 학교에서 그 난 많이 받아봤어. 입으로 가면은 주는 스티커 정해 손이야. 오케이. 어? 오, 아이가 이빨 뽑으면 주는 스티커. 아, 너무 힘들어. 바닥에서 하면 안 되죠? 바닥에서 해. 이 테이블 위에서 청이 잠깐만요. 다시 시작할게요. 리스타트. 나 더워. 아, 여러분, 이 스케치북을 받치고 하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어때요? 다시 시작. 나도 붙일, 나도 뭐 할래. 다시 시작. 조심. 좋아. 좋아? You like? Yeah. 귀여워, 어떡해. 나? 고마워. 어? 잉. 댓글에 저희 계정 생긴 거 너무 축하한대요. 감사합니다. 이모지로 굿즈를 내달래. 어, 진짜 인형 만들면 진짜 그렇게 하면 귀엽겠다. 끝도 없어. 저는 한 그러면은 한 7개 있거든요. 나는 뭐야? 나는 7개보다 훨씬 많잖아요. 맞아, 저 진짜 많거든요. 제가 만든 캐릭터. 아, 이거 왜 이러냐? 왜? 왜 이러냐? 내 맘대로 보여줘도 되나? 나 이제 만족돼. 벌써? 우리 끝났어요? 그럼 나 도와.
나 도와. 이거 뭐야? 나 도와. 이거 뭐야? 스트레스 아닌가? 내 거 받는 사람 너무 허전할 것 같아? 언니 더 훌륭해요. Simple is the best. 오. 멋있다. 너무 진짜 잘해. Thank you. Thank you. Special. You like get happy love. 뭐라고? 뭐야? 한글이야. 와. 뭘로 해야 싶어. 되지? 한글도 있어? 여기는 한글 이거 있다. 모음도 있다. 나 지수 할래. 지수 내가 치추. 어 그래. 치. 러브. 해줘. 응. 할 게 많네 이거. 다 하고 싶다. 치읓 하나 더 필요하지. 치읓 하나 더 필요해. 어어 맞아. 이렇게 하고. 오케이. 오케이. 내가 곧 이거 줄게. 칭. 어어. 치추 칭. 여러분 지금 너무 집중하고 계신데. 네. 저희 틈틈이 비하인드 얘기를 하는 거 어때요? 그래. 뮤비의 비하인드.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네. 이제 말할 수 있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 진짜 저 제 세트 때 진짜 그 후 저 제 세트 찍고 저희 오프닝 그거 찍었거든요. 오프닝 그 드레스 입고 있는 거.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막 멋있게 막 찍었어요. 막 걸어오세요. 두둥 막 이러면서 찍고 딱 만족하고 차에 딱 탔는데 코 밑에 여기가 다 꼬마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불 나는 걸 찍고 나서 바로 찍었는데 여기를 안 닦고 가서 내가 그래서 어? 나 이러고서 그걸 다 찍었어. 아, 촬영을 아예 다 그렇게 찍은 거구나.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내 사진 자세히 보면은 코 밑에 꼬마. 저도 그날 놀러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코 안이 다 새까맣더라고요. 굉장히 즐거운 추억이었습니다. Like 언니 덕분에. Oh, okay. 맞아.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 방에 안 나갔잖아요. 그거 아~ 그거 코 까매질까봐. 어떡했어. 왜냐면 리사 씨는 이미 한번 겪었어. 맞아. 맞아요. 그 불장난 계속 말했어 아니잖아. 나한테. 언니 조심해요 이랬는데 듣지 않았지. 듣지 않았어. 오 멋있다 그거. 멋있는 게 아니라 귀엽다. 우와 뭐야. 우와 너 진짜 소질 있다. 우와 짱이다. 아 뭐야 내 거 이상해. 나 너 거 맞을래. 나도 다시 하고 싶어. 어? 아야 아~ 왜? 아, 다행이다 리사가 있어서. 귀여워. 리사. 리사는 우리 서로가 있으니까 내가 서로 잡는 왜? 다들 막 나도 채영이 따라할래. 응 따라해. 아 특이하다. 왕창이 완전 귀여워. 오 this is cute. 하트 발사. 조금만 더 꾸미고 완성해야 되는데 저 집에 안 가고 계속 이것만 할 것 같아요. 이거 하루 너무 재밌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두 시간 안 돼요? 안 돼요. 오빠 나왔어? 진정해. 안 돼. 진정해. 블랙핑크 하트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진짜 그걸 놓치다니. 이거 너무 재밌어요. 저 10분만 더 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리사야 이미 늦었어. 리사 잘하고 싶대? 응. 리사 이미 잘할 수 있어. 진짜? 미안. 어, 아, 나 제발. 이렇게 할래. 제발. 나 덥다. 톡 터져. 에헤. 더운 사람.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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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우리 진짜. 진짜 이상한 사람들 같아, 우리. 맞아, 진짜. 안 돼, 안 돼. 그만 아니, 못해. 아니, 아니. 나도를. 진정해. 여러분 이제 거의 마무리 되셨나요? 아니요. 너 마무리 됐구나. 아니요. 아, 뭐야? 와 진짜 좋겠다. 뭐야 아, 이게? 아, 아, 진짜 좋겠다. 되게요. 언니 빨리 저 아 지금 뭐야? 진짜 와 대박. 만두기. 만두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제 폰 케이스 보셨잖아요. 좋겠다. 저는 뭘 더 다 완성된 것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 뭘 더 해야 될까요? 아직 많은 걸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 그냥 공백인데 거의. 공백이 뭐예요? 비어 있는 거. 아. 우와 이 스티커 진짜 귀엽다. 이거 뭐야 푸지? 어. 우와.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저 좀 이거 알려주세요. 너무 갖고 싶어요. 진짜 이 스티커들 너무 예쁘다. 아, 아 잘못 붙였어. 하지만 많이. 그게 매력이지. 와 언니 짱이다. 진짜 짱이다. 양으로 승부하려고. 여러분 뮤비 얘기 팬분들은 뮤비 얘기 엄청 궁금할 텐데. 맞아 내 콧구멍 얘기만 했어. 아... 하나씩 해 빨리. 하나씩 할게요. 뭐? 뱅글뱅글 얘기할게. 뭐? 뱅글뱅글. 아 너 동거 맞아 얘기해주세요. 맞아 그거 진짜 멋있어. 오, 그거 제가 막 뮤비를 우와 너무 귀여워.
뮤비를 너무너무 열심히 막 찍고 있었어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밥을 안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배고픈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맨 마지막에 제 팽글팽글씬이 왔는데 팽글팽글씬이 왔는데 빈속에 하게 됐는데 그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왜? 제가 뭐라도 먹었어봐요. 그 다 이렇게 다 위로 맞아. 이렇게 나왔겠죠? 큰일 났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다행히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나 뺑글뺑글씬 그것만 네. 풀로 봤거든. 그러니까 지금 편집돼서 여러 장. 근데 그거 나는 내가 진짜 이거만 무조건 풀로 내주면 돼. 너무 멋있다 이랬는데. 진짜? 고마워. 어 그리고 저 사실 사복 입고 들어가서 하네스 입고 막 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제가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복 입고 찍은 그 고화질 그 영상이 있어요. 제가. 아, 망했다 내 거. 아, 어디 갔지? 내가 찾고 싶은 게 한 개 더 있어야 되는데. Next behind 어, 이거, 나. 어 이거 꼭 붙여. 그 저 신의 새 이름이 새 이름이 뭐지? 매. 매. 네? 어. 매 맞아, 맞아. 처음 같이 이렇게 옆에 두고 랩 제스처 아, 기억나 리사야. 근데 무서웠어 그때 좀. 저 진짜 무서웠어요. 저 진짜 쿨한 척한 거였거든요. 거기. 근데 사실 진짜 마음속에서 아 무서워 이랬는데 왜냐면 애가 약간 조금 놀라워요. 막 왜 제가 제스처 좀 크게 하면 팔 많이 뻗으면 약간 막 아 이렇게 막 맞아, 무섭다고 맞아. 자기. 맞아.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렇게 좁혀서 이쪽 선으로만 위주로 하고. 근데 진짜 무서웠었어요. 맞아 맞아. 무서웠었어요 진짜. Next, next. 아 저는 아 물 위에서 춤을 추는데요. 아, 맞아, 맞아. 너무 멋있어. 미끄러워가지고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중심을 열심히 잡았어요. 아 진짜? 네. 아, 왜냐면 물 위여가지고 생각보다 미끄러웠거든요. 그거 알죠? 손이 물에 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 나 그거... 아, 나 들었어! 나도 네, 들었다? 물속에서 손발이 뿌는 이유가 몸이 그 물에 적응을 해서 뭐 잡을 때 미끄러지지 않느라고 이렇게 몸이 어댑트하는 거래요. 저희 몸도. 그러니까 뿌는 게 아니라 쪼는 거예요. 근데 나 그거 듣고 나 어제 반신욕 하는데 내 손이 이렇게 쪼글쪼글해져서 신욕 아, 얘기 진짜 좋아해. 모든 이 하루에 내가 반신욕 많이 해서 반신욕 근데 얘기. 내 손이 쪼글쪼글한데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 왜냐면 이게 어쨌든 내가 물에 적응하려고 내 몸이 쪼그라드는 게 노력하는 거니까 약간 동물 같은 느낌? 그래서 막 무서워서 우리 동물이에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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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 잠시만요. 빨리 할게요. 리사 씨, 이 아이스크림 어디서 찾으셨어요? 아이스크림? 몰라요? 여기. 아, 여기다, 여기. 아, 내 거 진짜 너무 이상하다. 망했다. 아, 뭐야. 언니, 진짜 이상하다. 쇼먼? 아, 나 리사를, 그, 내 고양이 나왔는데. 아, 내 거 진짜 이상한데? 큰일 났다. 저 찾을 못해요. 저 내 거. 나 이거 마음에 들어. 나 이거 가져갈래. 나도 챙겨놨어, 몇 개. 어디? 내거 여기, 여기 도둑이 있는데요. 이모찌. 여기 도둑이 있어요. 내 것도 엄마 생겼다. 도둑이. 다 꾸민 사람. 도둑이래. 도둑이. 우와. 우와. 와, 누구 보고 내가 봐도 거야? 잘했다. 아, 누구 보고 아, 나도야! 어, 뭐야? 진짜네? 나 진짜 못 봤어. 유니콘 봤지? 진짜 명치. 아니야, 진짜예요. 통한 거예요. 봤지? 아니에요. 나도 따라할래, 바로. 아, 접혔다. 진짜 이제 그만할까요? 응. 잠시만요. 진짜 10초. 진짜 그만해. 아니, 오랜만에. 아니, 잠깐만요. 리사 훔칠게요. 리사 훔칠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아이스크림 붙여요. 진짜 안 돼.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아, 예, 예. 아, 왜 이래. 안 좋아 보여. 잠깐만. 아직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이거 뭐야? 네. 와, 완전. 맞아. 아니 그래도 그러면은 마 입이라도 움직이세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계속 있어? 얘기하면 조금 더 붙여도 될지도 바깥은? 몰라요. 여기 검은 거 있어? 어 살짝. 여러분? 네.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이제 그럼 공개합니다. 네. 형 이츠 끝? 잠깐만 나 내 멤버 한 명 누가 없는 거야 지금? 나야. 만득이 아니야? 슈몽. 슈몽이 없는 거야. 나 슈몽 하나 줘. 앵슈. 자 그러면. 앵슈가 없어. 뭐? 아, 좀 더 꾸미고 싶으면 여기 질문지
네. 있는데 네. 이게 다음 코너인데 이거를 같이 하면서 꾸며도 된대. 오, 네. 네.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하실래요? 네. 네. 그러면은 질문지를 뽑아서 제가 저는 다 꾸몄거든요. 네. 네. 제가 알려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짜잔. 와. 아 이거 나 이런 거 되게 세상에 제일 못 듣는데 큰일 났다. 아이고. 어, 왜 안 붙지? 됐다. 자. 네. 오! If you could eat one food for the rest of your life, what would it be? 이거 닉네임도 읽어요? 이거 닉네임 읽어요? 닉네임 뭔데? 와우. 아, 이거, 이거 네. 안 되는 질문을 건가? 한번 제대로 길게 한번 슉 해주세요. So, if you could eat one food for the rest of your lives, what would it be? 누구부터 갈래요? 어, 여러분이 살면서 딱 한 음식만 우와, 평생 먹고 살아야 한다면 아니, 그게 무엇일까요? 난 붙였어. 뭐예요? 뭐 여러분? 먹을 거야? 저는 아, 하나. 어렵다. 하나? 아, Only one. 어려운데? 저는 나도 그거 할래. 채영아 나 줘봐. 내 아이디어를 막 스틸하려 그래요. 어, 다 스틸하는 거야. 다 스틸하는 거야. 사는 게 그런 거야. 완전 그래. 맞아. 뭐 드실 거예요? 저는 단 하나예요. 잘 선택해. It's a really hard question because every day is about eating good, delicious food. So if you 되게 진지하게 only, if you could only eat one, that's a serious matter. I think I would choose fruits. 나도. 과일을 먹어보라고 과일? 과일도 한 가지를 네? 나는 사과요. 진짜로? 오, 진짜? 아니 왜냐면 배부르게 갑자기 요즘 내가 사과를 많이 먹거든요. 그 보셨죠? 제가 사과 맞아. 먹는 거. 너 그때 빈속에 사과 먹고 막 씁쓸했잖아. 그건 그래. 그럼 아, 다른 채영아. 거. 복숭아. 나도 복숭아. 나 복숭아 했어. 어. 복숭아. 아, 그럼 우리 같이 살 수 있어. 그럼 같이 그거 그래. 같이. 여러분도 고르세요. 나 뭐 드실 거예요? 왜 나야? 왜 뭐? 아니 너 이거 이제 아. 너 언니 쪽에서. 여러분도 고르세요. 저는 네 해. 아 저 어렵다. 저는 태국 음식을 고르. 오 아니 어, 하나만 골라요. 그러니까 태국 어, 태국 아니요 아, 태국 음식 중에서 카오팟가파. 아, 진짜? 나는 카오팟궁. 나 카오팟궁? 응. 진짜? 응. 난 태웅 씨에 골라면 난 솜땀이야 무조건. 아 진짜? 어, 난 솜땀. 나는 지수 언니가 솜땀 되게 좋아해요. 요새 막 계속 솜땀 먹자고 하고. 계속 나는 그거. 뭘? 나는 뭘? 호밥풍거리. 호밥풍거리. 진짜 그걸 평생 먹을 수 있어요 언니? 매일 먹을 수 있겠어요? 그것만. 라이스도 와. 못 먹어요. 아 라이스 아, 못 아, 먹어? 응. 라이스 못 먹어. 아니야.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한 세트잖아. 한 가지. 한 가지. 한 세트 아니야? 냉정해. Like 정식. You know 정식? 와우. You know 정식? 정식 안 돼. 정식 안 돼? 그러면 다음 질문. 다음 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 아. 오. 재밌다. 자. 오. 정신이 없어 내 거. 지난번 K-드랍 뮤비에선 채영이가 자동차 씬이 찍고 싶다 해서 찍었잖아요. 혹시 이번 뮤비에도 멤버들의 의견으로 탄생된 특별한 장면이 있나요? 닉네임 곰챙. 아 곰챙. 곰챙. 아 있어요. 이거 좀 민망한데. 아 이거 이거 스키 마스크? 스키 마스크 쓰는 거 제가 생각하긴 했는데. 근데 그 장면 나 너무 멋있어. 진짜? 왜냐면 그러고 딱 우리 행복해요. 코러스 부분 나올 때 네. 임팩트가 더 세졌어 그 장면 진짜? 때문에. 진짜? 맞아요. 그럼 너무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좀 걱정했거든요. 아이디어를 생각해놓고 이게 좀 막상 했는데 좀 이상하게 나오거나 웃기게 나오면 어떡하지?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걸 그렇게 봐주셨다는 전 너무 너무 다행입니다. 맞아 맞아. 그리고 아, 진짜 웃겨 언니만. 아, 아 저는 그 물 들어가고 맞아. 싶다고 했는데 물을 들어가진 못했고 대신 물 같이 조명을 이렇게 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드는 장면이었답니다. Firelight 활동 중 블링크가 꼭 알아줬으면 하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제로. 제로? 제로? 닉네임 제로. 아. 어, 아, 저 하나 얘기해요. 뭐? 네, 이렇게 리사랑, 응. 지하, 그, 이렇게, 브랜드 신의 바다를 뚫고 저 취약까지, 하면서 이렇게 어. 내려가는데, 그걸 할 때 너무 웃기거든요. 아, 진짜. 저도 그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서 제니가 내려갈 때, 제가 가끔 모르고 제니 머리 계속 1위거든요. 맞아.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다음 주에 퍼트할 때, 환하게 웃고 있으면 제니 머리를 톡톡 쳤다고. 맞아요. 어제, 이게 안무 연습할 때도 제가 이렇게 내리다가 맨날,
지하가지 콕 이게 끝났는데 너무 웃긴 거야 그게 콕 맞아 제가 만약 웃고 있다면 제니 머리를 때린 겁니다 콕 너무 예쁜 스티커가 많다 다음 다 탐나요 질문 근데. 다 뽑을 거야 더 뽑았죠 더 뽑았죠 블랙핑크가 아니었다면 지금 지수, 채영, 제니, 리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분호반 아 너무 궁금해 제가 분호반이요? 제가 생각하기엔 어딘가에서 스티커로 꾸미고 있지 않을까요? 이거를 일단 아, 네. 하고 있을 것 같아 무조건 그쵸 와우 진짜 와 생이는 어 이거 없어. 어디서 나왔어요? 트위터 스티커? 어 여기 어디 있었네? 맞아 어, 있다 아, 글도 쓸 수 있어 귀여워 생이는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전 진짜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스티커 이렇게 붙이고 있을 것 같아요. 어, 다 스티커 같아. 이거 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야? 전 미술을 하고 싶었어. 이거 좀 너무 정신없네요. 죄송해요. 너무 신나갖고. 근데 너무 이런 걸 좋아해서. 아무래도 네? 어디선가 이렇게 미술 선생님으로 애기들 모아놓고 이달 이게 뭐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리상은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저요? 어, 지금 몇 살이죠? 아, 딱 대학 끝나고? 현실적인데? 저요? 대학 끝나고? 저 모르겠어요. 어, 블랙핑크가 원래 아닌... 호주 가려고 했었잖아요. 어, 진짜? 그래서 네. 저랑 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너랑 만나서 와, 리사랑 진짜 호주에서 만나서 친하게 지냈으면 우리 진짜 재밌게 놀고 다녔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친하게 못 놀고 있는 거 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자유롭게. 네, 얘기. 제가 한번 호주에서. 열어볼게요. I see. 여기 있는. 야, 진 내가 봤을 때 진짜 호주 만났으면 진짜 어머머머 이 질문 찍겠어. 자, 이번 타이틀곡 하이라이트 댓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킬링 파트는 어디인가요? 닉네임 챙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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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링 파트요? 킬링 파트 나는 최고의 거기 킬링 파트 오 진짜요? 오, 나 왜냐면은 거기 나올 때가 제일 신나 뭔가 아 신나긴 해요 저도 좋아요 저도 그러면 다 통일하는 걸로? 네 진짜 거기가 제일 뭔가 뜯는 거 재밌는데요? 뜯는 거? 재밌어? 가위 꽤 어려워. 근데 저 구는, 구르는 것도. 뜸뜸뜸. 네, 난 그 거기가 라이브인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아, 춤출 거야. 댄스! 어, 제가 질문을 하나 빵꾸 냈어요. 어, 뭐야? 뭐였을까? Okay. 아. If you can live as one of the other members for one day, who would it be and why? 오. 하루 동안 다른 닉네임. 멤버로 살 수 있다면. 저는 전 먼저 골라주세요. 누구로 살 건지랑 그 이유가 뭔지 알려주세요. 응, 골라봐. 골라주세요. 저 지시 언니. 왜? 나 하루 종일 개그 해보고 싶어. 아, 계속 끊임없이 계속. 아니야, 하루 종일 하진 않아. 밥 먹을 땐 쉰다고? 나도 지수 언니. 왜요? 나는 아침을 세 가지를 먹는 그런 멋있는. 아, 오늘 아침? 네, 해보고 싶어요. 아, 언니 뭐 먹지? 우유? 아니, 언니 설렁탕 먹고 아. 김치볶음밥 먹고 김치만두 먹었어. 오늘 아침에? 어. 좋았다. 좋은 아침이었다. 나는 나도 지수 언니. 왜? 아오. 나도 개그. 개그? 하루 종일 그런 여기. 개그가 생각났으면 좋겠어. 내가 그렇게 하루 종일 개그를 하나? 어. 어 언니. 어 나랑 같은 이유네. 쉴 틈 없이 그래. 그치 나랑 같은 이유네. 응 너랑 같은 아. 이유. 나는 나는 누구 할까? 나. 나. 나나나나 언니 나.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언니 솔직히 나지 나 알아 나 알아 언니 뭐라고 할까 알아. 나라고 언니 어, 언니 자신 나 어. 나는 자기 자신 나 줘봐 내일 줄 알았어 아니야 나는 이거 너무 귀엽다 나는 역시 난 저번에도 채영이라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채영이 왜냐면은 왜? 내가 악기를 배워도 배워도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 번쯤은 뭔가를 쳐보고 싶어. 언니 아, 칠 수 있잖아. 피아노 뭐, 열심히 치잖아. 반짝반짝 작은 별? 어, 채영이 따라할래. 아, 진짜? 어디? 나도 따라할래. 못 따라하는데? 나도 따라해요. 나도 따라할까? 응, 따라해, 빨리. 뭐, 아, 나. 얘 따라할 수도 없어. 자, 그러면은. 어, 아직 있죠? 시간 되죠? 어, 어. 미안해. 계속 찍는데? 아 이거 진짜 리얼한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 컨셉 티저 컨셉 이렇게 썼을 때 이제 막 팬들이 아 이런 컨셉인가 보다 하고서 막 이렇게 막
했어. 추측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지. 근데 그걸 봤을 때 어땠냐? 막 이런 건가 봐 하고 했을 때 우리의 반응. 나는 솔직히 너무 막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도 뭔가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줘서 나도 고맙다.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다음에 좀 깊이 있게 한번 저희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가 너무 그런 걸 원하는지 몰랐어요. 나 몰랐어. 오케이. 블링크 지몬미. 거의 이거 포스터 더 큰 걸로 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써야 되지 이제? 제니. 잠깐만요. 제니? 자. 자, 서로에게 사진을 많이 찍어주는데 어떤 포인트로 각자 멤버를 찍어주는지 닉네임 지슝님께서 그건 나 아니야. 언니가 궁금했던 거 아니야? 도대체 어떤 포인트로 날 찍은 거야? 일단 저희 기본적으로 지키는 거는 비율, 배경, 옷이 잘 나온지 그리고 찍고 나서 고를 때는 얼굴이 제일 잘 나왔는지.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고를 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 분위기. 맞아, 막 분위기. 리사는 막 내가 이쁜 거 골라도 분위기, 너랑 리사가 약간 내가 막 이쁜 거, 나는 이쁜 거 고르거든. 막 이게 이쁘고, 이게 이뻐, 이게 이뻐. 이러는데 나중에 올라온 사진 보면은 근데 이게 분위기 있지 않아? 라고 했던 그 사진들이 올라왔고. 맞아. 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찍어주려 하지. 네. 맞아. 다 사진 이제는 서로서로 너무 잘 찍어줘요. 맞아. 자, 언니들이 해보고 싶은 머리색은 블랙핑크 사랑해요 포에버. 닉네임 룰루. 룰루? 어, 해보고 룰루? 싶은 머리색은요? 네? 해보고 싶은 머리색은? 핑크. 오, 그 가발 쓴 것처럼? 네. 오. 저는 지금이 아마 해보고 싶은 거 다 한 거 아닐까요? 어, 이 머리? 네. 오늘 아예 금발로. 아니에요. 근데 나도 그 생각했어. 아니야. 아예 금발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진짜요? 왜? 왜?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앞에 한 거 보고서. 하고 싶은 머리색은? 저 정말 많이 해갖고 안 해본 색이 지금 한 초록색? 뭐 안 해본 색이 또 뭐 있어? 초록색? 없어. 우와. 나 다 했어. 초록색. 큰 거 초록색. 큰 거. 언니 하고 싶은 머리색은? 초록색이네요. 나 파란색? 근데 나는 막말하는 거 아니에요? 막 들고 있는. 네. 나는 원래 나는 검은색이 제일 좋아. 근데 저도요. 아, 갖고 싶은 초능력은 닉네임 초능력? 빔. 초능력? 나 알아. 다 뽑았어요. 저는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순간 이동이요. 진짜? 어디 가게 지금? 왜? 나도 날고 싶어. 근데 그건 이렇게 날아야 되잖아. 근데 순간이동 생각해봐. 이렇게 했는데 도착한 거야. 오. 신문 하나 주세요. 신문 내가 다 썼을걸? 자, 그러면 이렇게 아니요? 질문을 한번 다 답변해봐 드려봤는데요. 저희의 궁금한 점이 조금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스티커 때문에 좀 많이 정신이 없었지만 저희도 이렇게 오랜만에 블링크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서 되게 네. 즐거웠고 네.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어. 이 질문들이 재밌어.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하나씩 저희가 꾸민 것들을 소개해볼. 와우. 네. 리사부터 여기서부터 하자 이렇게. 응. 아직 못 하고 있어. 여기서부터 해주세요. 응. 와. 자, 어떤 느낌인 거죠? 설명해 주세요. 네. 어떤 느낌? 약간 스코 뭐지? 학교 장난이에요. 학교에서 꾸미는 느낌으로. 야, 아까 근데 뭔 말인지 알 뭔지 알지? 그게 내 느낌이거든. 어? 진짜? 너는 좋아요. 외국 학교. 아, 그래요? 나는 태국 학교로. 아, 뭐야? 앞에 그냥 태국만 붙이잖아요. 거기도 외국이야. 거기도 외국이야. 저는 잘했어요. 저는 화려함 그 자체. 진짜 화려한 그 자체. 어때요? 어때요? 이거는 살짝 look at this예요. Look at this. 근데 look 약간 you. 얘가 포인트고 옆에 블랙핑크도 적혀 있고요. 오, 균형이 맞다. 되게 잘 맞는 거 보이시죠? 맞아, 저는 맞아, 이걸 맞아.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똑같은 포인트 있어요, 하나. 이건 진짜 통했어. 우연히. 우연히. 네. 아, 야, 진짜 예쁘다. 고마워요. 소울메이트들이네요. 저는 맞아. 고마워. 우리 소울메이트야. 짜잔. 와, 너무 와, 무슨 진짜. OCD 느낌이에요. 이거 언니 좀 이게 완벽해요. 너무 가짜 리액션들 아니야? 아니,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받는 분 좀 미안해요. 정리 중독
그것은 어때요? 아 근데 저는 봐봐요. 제 거만 너무 붙이면은 좀 그래서 애들 거 하나씩 붙여줬어요.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그 설명은 없을 것 같고. 트위터. 예예예. 나 설명했어. 트위터. 로제 씨 거 설명해주세요.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와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막 하이라이트 때 막 이렇게 낙서도 막 해놨고요. 딱 보시면 저희 언니처럼 멤버들 이제 딱 쫙 이렇게 놨고요. 아, 이게 너무 좋아. 있고. 네, 이게 학교에 이제 제 네임택처럼 로지라고 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학교에서 받고 싶었던 땡큐 스티커들을 막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스티커는 정말 기분이 좋아서 저 집에 가서도 한 좀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그냥 막 붙였습니다. 막. 와, 여기 이거 치추도 있어요. 치추. 어디 어디? 나도 여기 챙. 아, 나도 리사 있어. 어? 그리고 나도 총이 따라 있어. 나도 돼요. 너 만들기밖에 없어. 나도 총이 따라 있어. 괜찮아요. 전 포인트가 만들기니까. 네, 이거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신 10분 중에서 4분께는 저희의 이 스페셜한 커버 꾸민 이 이미지를 추첨을 통해 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지 스티커 세트와 함께 저희의 사인이 담긴 CD와 같이 네, 선물로 네. 날아간도록 합니다. 와 기대된다. 네 당첨되신 블링크 여러분들은 나도. 당첨 안내를 위해 꼭 트위터 설정에서 모두에게 쪽지를 받기 기능을 열어주셔야지 저희가 준비한 맞아.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잊지 말고 꼭 설정해주세요 진짜? 여러분 지금 당장 빨리 설정해주세요 네. 네. 네 당첨되신 블링크분들 모두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와 내 거 받으신 분 되게 행복하시겠다 제가 혹시 그거 해도 되나요? 저도 당첨받을 수 있게? 아 맞아요 저도 받고 싶어요 저 사실 전 제니 언니 거 받고 싶어요 진짜요? 네 제 거 어플라이 해야겠어요 고마워요 난 내 거는 솔직히 귀여워요. 아무도 주고 싶지 않아 그냥 좀 대칭이 그래 대칭이 되게 잘 맞아요 고마워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속상해하면 안 돼요 속상해하면 안 돼. 왜? 네. 나 언니 것도 귀여워. 그냥 좀 굉장히 네, 여러분 아쉽게 이제 블링크와 인사를 할 시간이 됐어요. 시청자 수가 119만 명이 봐주셨다고 하는데요. 많이 봐주신 거죠? 와 대박. 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리사 씨. 네, 맞아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뭐 트위터 블루룸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코너들도 너무 재밌어서 좋은 시간 맞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로 방송되는 거다 보니까 글로벌 블링크들이 모두 이거 이 방송을 볼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어요. 굿. 네, 오늘 it was so nice to talk to you guys, blings, in a very long time. I feel like probably not because we talked in last week, but yeah, we had a great time. Doing this, and we hope you guys will enjoy this. And I hope you guys enjoy our single, How You Like That. And we will see you guys lots more again. Yeah. Thanks for watching, guys. Thank you. 네 그리고 저희 새로 생긴 트위터 블랙핑크 계정 꼭 팔로우해 주시고요. 저희 활동 소식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 많이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 Don't forget to follow us on Twitter, everyone. I had a lot of fun today, as you can see, decorating this. Congratulations to whoever won. And yeah, I had so much fun doing this and talking to you guys today.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us. Twitter. Oh. 네, 저희 이번 싱글 앨범 How You Like That 많이 사랑해 주시고 블루룸 방송 이후에 비하인드 사진들도 네. 블랙핑크 트위터 계정에 올라갈 예정이니 많이 봐주세요. 네. 아쉽지만 오늘은 마무리하고 저희 다음에